추석을 앞두고 대책이 시급한 건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추석 대비 7.2% 올랐는데 특히 과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됩니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 탓에 과일의 쪼개짐 현상을 보이는 등 작황이 안 좋아 사과와 배 가격이 최대 20% 이상 올랐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과와 배 등 9개 명절 성수품의 공급량을 예년 대비 10% 늘려 물가 폭등을 잠재우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한 물가뿐 아니라 교통과 의료, 복지 분야에 대한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교통 분야에선 연휴 셋째, 넷째 날인 16일과 17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1,300여 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망우리와 용미리 등 시립묘지의 성묘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평상시보다 68회 늘어난 총 451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 환자는 시내 의료기관 189곳, 약국 318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생활 형편이 어려워 추석을 즐기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4만 3천여 가구에겐 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휴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3만 8천여 명에겐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추석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